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우는 어제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나스닥이 3%?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 지금은 마이너스 0.46. 빨리 사야 되겠어요. 빨리 사야 되겠는데 어저께 제가 약간 삘 받아갖고 XLP 두 개, XLU 두 개 이렇게 샀는데 $240 샀더라고요. 그래서 또 걸렸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오늘은 $160만 사겠습니다. 아주 예리해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XLU랑 XLP가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제 거 지금 이거 XLP랑 XLU 평당가가 이런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러네요. PFF도 웬만해선 떨어지는 애가 아닌데 마이너스 2.8%예요. 그러니까 얘네 많이 떨어졌고 SPLG는 이제 와 많이 떨어져갖고 플러스 2.4%밖에 안 돼요. YG는 아직도 많이 올라있고 SPTL, 얘는 채권이죠. 채권, 장기 채권 이제 슬슬 올라가나 보네 얘는. XLP, XLU, PFF 얘네만 더 담을까요? 한번 좀 보죠 오늘. 아 나스닥 빨리 오르네. 빨리 사야 되겠다. 아 클로락스도 괜찮고 저는 이제 1년에 2,951 이제 $49만 모으면 3,000입니다 아 그 3월달에 눈 뜨면 2,300되고 또 2,400까지 올리면 2,300되고 아 정말 그 고비를 지나 이제 $3,000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지금 엔비디아는 여전히 수익률이 좋고요. TGT가 이제 확 올라왔네. BGS 애플이 사라졌어요. 애플이 확 떨어졌어요. 평당가도 올렸고 중간에 매수해서 나이키가 올라가는구나. BGS는 다시 떨어지고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꼴찌 그룹은 여전히 옥시, EPR, ARI 보잉. 보잉도 다시 또 100을 향해 달려가네요. 엑슨모빌은 반토막 났어요. 아 여긴 반토막 더 났구나. 옥시나 EPR은 반토막이 더 났구나. PBA는 그래도 반토막은 아니고 PBA는 그래도 안정적 9%예요 얘 월배당인데 얘나 살까? 35였는데 지금 $21 배당 삭감도 없고 PBA? 얘 한번 재무제표 요즘 최근에 실적은 어땠나 한번 볼까요? 파이낸셜 이 재무제표 중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게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장사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매년보다는 쿼터 1년에 4번 분기별로 보면 토탈 얘만 보면 되죠 뭐. 장사를 잘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원래 1400, 1300, 1500 이러다가 올해는 1100, 934 조금 떨어지긴 떨어조네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이 정도 평가 받을 정도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토탈이 1200, 1600, 3400, 4000 이러다가 이랬었는데 지금 그래서 넷 인컴이 이렇게 쪼그라들었구나.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현금은 어딨냐 여기 있다. 현금은 아직도 든든해요. 든든하고 배당은 당분간 잘 주겠어요. 10년만 잘 버텨주면은
원금 뽑겠는데 오늘 미친 척하고 PBA나 살까요? PBA 옛날에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한동안 안 사서 그렇지. PBA. PBA. 근데 뭐 지금 봐서는 아 이거 커터로 봐야 되겠다. 현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데 현금 흐름은 요때 지금 잠깐 안 좋았구나. 3월 달에 이때 안 좋았고 요번에 괜찮고 2분기 현금도 괜찮은데? 자사주도 자사주 사는 거는 커먼스터 모르겠다. 그 리퍼체이스인가 그거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없네. 그냥 이거 오늘 얘 사야 되겠다. 20달러니까 딱 160달러 맞추기도 좋아요. 8개. 옛날 같으면 35달러였으니까 PBA 살려 그러면은 비쌌죠. 이것도 사면은 또 욕할 사람 많죠, 많이. 많지만 저는 이거 사겠습니다. 왜냐? 지금 얘가 배당을 8.8%예요, 지금 먼슬리인데. 8.8%면은 뭐 해볼만 하죠, 뭐. 8.8% 21 여기를 넣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0.75에 사졌네요.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켜면 여기 보이죠? 여기 PBA 8개 20.76에 샀습니다. 이것도 가려야지. 이렇게. PBA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송유관이라 그러나? 배당 9점 여긴 33%로 나오네. 그런데도 안전도 점수는 80%. 아, 80%래. 80점. 그래프 자체가 막 그렇게 상승하는 애는 아니에요. 옛날에 2008년도에도 한 10달러였는데 지금 얼마야? 20달러. 쭉 올라와서 2016년, 14년에 47까지 올랐다가 이때가 이때죠. 2015년 이때가 막 유가 막 떨어졌을 때막 중국도 막 미친 듯이 폭락하고 유가도 폭락하고 러시아도 막 망한다 그러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창 러시아 막 해서 뭐였더라? 러시아의 야후 같은 그게 얀덱스였나? 그것도 있고 엠비티 모바일 뭐 이거 중앙아시아의 그 SK텔레콤 같은 그게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게 배당 잘 주고 정말 그거 사야 되나 고민하고 그래. 아 샀었지. 사고 손해보고 팔았었죠. 그랬었던 시기네요. 여기 차트만 봐도 또 눈에 선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만 30달러대로 고만고만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22달러. 또 이때만 해도 막안 좋았었는데 다시 또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뭐. 좋을지 안 좋을지. 하지만 그래도 배당 8%면 한 10년 뽑아먹고 원금 남아있으면 뭐 괜찮죠? 그리고 뭐 보려고 그랬더라? 패스트 그래프나 한번 볼까? 아, 얘뭐 하는 애인지 한번 보자. PBA.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펜비나. 펜비나. 꼭이 펜비나. 그게 대나무. 대나무가 이거 펜비나 비슷한 영어 단어 아닌가? 아, 영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잠깐, 대나무. 대나무가 영어. 아, 밤부. 밤부지. 정말 부끄럽다. 캐나다의 서부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캐나다에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미국까지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캐나다 안에서만 공급하는 건지 아니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미국 일부로 운송합니다. 아, 원유랑 천연가스를. 그리고 그렇다. 아무튼 가스 오일 관련된 회사다. 1997년부터 배당금을 중단 없이 지불했고 매년 배당금을 인상했다. 2012년부터 아주 보수적이다. 회사 설립 첫 45년. 와, 오래됐구나.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거 같고. 이건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석유 관련된 것 같다. 우리의 임무는 연금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오래 지속되어 배당금을 뒷받침할 것이다. 좋아요.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한. 예측 가능한, 가장 좋죠. 예측이 가능한데 주가가 완전 박살나 있는 이런 회사. 뭐 밸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DDDD 아주 안 좋네. CDCD 이러네. 밸류는 성장. 성장성은 괜찮고. 이거 뭐야? 프로핏 어빌리티? 아무튼 녹색이면 좋고. 모멘텀 나쁘지 않을까? 그냥 하다. 저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금 돈 장사 잘 하고 있는지만 보고, 배당 괜찮다, 현금 두둑하다, 이 정도만 보면 되죠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아, 나스닥 오늘은 오르나 보네요. 그냥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죠. 16,000. 아, 정말 이제 또 볼 거 없나? 제 거 여기에 펜비나를 안 넣어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즉흥적으로 샀습니다. 펜비나 잊지 않기 위해서 펜비나를. 비자 194 됐네? 이야, 많이 떨어졌다. JP모건은 $91 더 떨어지고. PBA 홀딩스가 나오네. 잠깐. 아무튼 이거 비슷한 회사니까. 지금 캐나다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이런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회사다. 사진 멋있네요. 이런 거, 멋있어요.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도. 9%, 약 9%대 배당을 주는 펜비나. 예, 이상입니다.